정읍 소명교회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와 새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하늘빛 문화선교회와 익산 천광교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천광교회 워십팀의 공연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창 조통달 장로의 국악찬양, 흥부가 등 색다르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참여한 새가족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 열정을 품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그처럼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뭔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싶어서 마침 하늘빛 선교, 문화선교, 명창 조통달 장로님, 그 일행 국악, 찬양, 무엇이 그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새가족 성도는 많은 은혜와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타올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